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 나은 여인에게는 쇠약과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귀한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본 글에서는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으니 이제 지쳐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했던 잔소리도 그 사람을 위해 했던 수많은 이야기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유를 얻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더욱 깨어지는 관계로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때 자식을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이제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경고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때 여러 방법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인내는 방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인내와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앞서 봤던 예레미야 1장에서 14장, 또 계속해서 나올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조상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에게 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한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한 모세,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며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이 기도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인한 아주 특별한 존재였고 선택한 백성이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곤 합니다.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항상 용서해 주셨지만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어라. 칼로 죽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해라. 굶어 죽을 자는 그렇게 되어라. 포로로 잡혀갈 자는 잡혀가라.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의 벌을 말씀하시는데요. 개와 공중의 새, 땅의 짐승에게 그들의 시신이 먹히는 아주 끔찍한 벌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뒤에도 동물에게 시체가 먹히는 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되는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집니다.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백성들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여러 세대 동안 쌓인 죄가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함에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도 같이 울어줄 자도 이들을 생각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이들의 평안을 물으셨는데 말이죠. 나에게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는 뒤로 계속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옳은 것을 보지 못한 채 뒤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애통하고 찢어지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지쳤다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지쳤다는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는 고통을 드러냅니다. 이들에 대한 저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자녀가 죽게 되며 수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잃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과부가 될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하니까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대낮에 어머니들은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그 갑작스러운 소식에 격통을 느끼며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도 결국에는 모두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죄로 찌들었음에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을 구하기 위해 많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 안에서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아주 지독한 담배 찌든내가 났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아주 서스람 없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냄새가 배어 있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고 인상이 찌푸러질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환기라도 시키고 방향제라도 뿌렸겠죠. 우리의 죄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상황 속에서 죄가 찌들고 이미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의 죄마다 하나의 심판을 당장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과 심판을 나와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다고 해도 회개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정도인 거죠. 예레미야 6장에서는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고 나옵니다. 약을 많이 오래 먹어서 내성이 생기면 약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많이 쌓이면 죄에 대한 내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의 죄를 심판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돌이키기를 오래 참으신 것이지 우리의 죄를 묵인하고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순간들이 거절되고 하나님이 관심을 주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외와 고통은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강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